자,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먹었던 두드럭 징거미 새우와 비슷한 우리나라 고유 한국 징거미 새우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휴, 날씨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곳은 전북이고요. 한국 징거미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다짜고짜 왔는데, 우선 포인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쁜 계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자, 우선은 여기 보면요, 올챙이가 좀 많습니다. 자, 물은 굉장히 맑은 상태예요. 제 동생들이랑 같이 채집을 왔어요. 약간 힐링이 되네요.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와, 올챙이 진짜 많다. 아, 진짜? 그래, 잡았어? 와, 자, 여러분들 오자마자 잡았대요. 어디 있어요? 여기. 너무 작아요. 아, 아직 애기? 그 찌개, 찌개 그래도 있네.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아, 여기 아래도 한 마리 있네. 우선 물에 빨리 넣어야겠어요. 네. 오호.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뜰채를 준비해왔는데, 작은 삼겹살로 유인 채집을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 해놓고 나서 돌을 들치면서 채집을 할 겁니다. 야, 오늘 몇 마리나 잡을지. 아, 저는 오늘 맹발이, 와, 총, 와. 야, 자, 여러분들 오자마자 잡았어요. 와, 크다. 헉, 뭐야, 포란한 건가? 자, 넓은 통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사이즈가요, 여기 보시면은 약 대략 5cm 정도, 한 4에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이게 진짜 작은 게 아니라 진짜 크네요. 온 지 5분밖에 안 됐어요. 이제부터 슬슬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와, 찌개가 있다. 자, 또 나왔어. 한 마리 또 추가됐습니다. 저도 맹발의 청춘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볼게요. 오오오오. 아, 미끄러워. 자, 이런 데 아래에 있어요. 흙탕물이 되니까 우선은 올챙이는 굉장히 많아요. 이야. 살짝 들쥐어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왠지 느낌상 조용한 곳에 있을 것 같아요. 징거미 새우야, 나와라. 자, 여러분들, 와, 징거미 새우 먹으라고 넣어놓은 이 삼겹살이, 야, 올챙이들 이렇게 먹네요. 올챙이 잡아보겠습니다. 와, 징거미 새우는 보통 야간에 활동을 해서 트랩으로 좀 유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삼겹살은 안 되겠네요. 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와. 오, 있다. 엄청 커, 엄청 커.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와, 엄청 커요. 우선은 제가 우선 잡을게요. 손이 엄청 크잖아요. 와, 전 손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선 잡고 오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한번 놓치고 나서 잡았습니다. 이야, 잡았다. 엄청 많다. 이야, 작은 것도 잡히고 지금 큰 것도 잡고. 와, 야, 내가 잡은 게 제일 커. 왕이야, 왕. 제일 큰 거 잡혔습니다. 수컷인가? 와, 다람쥐다. 아이, 펄쩍펄쩍 뛰어가고 있어. 귀엽죠? 여기가 진짜 사람도 없고 엄청 깨끗해요. 와, 여기 웅덩이 있네.
웅덩이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 실제로 역시 잡을 수 있을까? 잡으면 인정한다. 근데 그렇게 멍청하진 않지. 말든 놓친다. 뭐야, 새우가 있어? 새우가 왜 여기 있지? 뭐야, 물고기 잡다 새우 잡은 거야? 예. 어, 여기 진짜 있네. 아니, 진검이가 여기? 여기 물에 살짝. 형이 여기서 왜 나오지? 오, 잡았다. 물고기 잡다 잡았다. 와,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 재빠른 물고기를 뜰채로 잡는 이 집념. 이 친구 뭐죠? 두 마리씩이나 잡았어. 오, 어디 와, 물 시원해. 잘 잡아. 거기 숨었어? 살살살살. 귀하고 귀한. 이게. 오, 잡아. 아, 이게 손으로 해야 돼. 도다. 야, 크다. 짱 커. 잠깐만. 포란인데요? 아, 포란인가? 포란이야?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포란이야? 잠깐만. 포란인가? 애매해요. 물에 넣어봐야지 알 것 같아. 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딱 탑5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한국 진검이 새우입니다. 야, 과연? 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오, 형 진짜 커요. 괴물, 야, 괴물. 야, 저 어디? 야, 그냥 눕혀. 야, 돌 다시 하면은 얘 찍혀 죽어. 여기 있다. 여기 아래 있어. 그냥 돌을 뒤로 눕힐래? 돌을요? 근데 위험하지. 잠깐만. 어디 갔어?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오, 야, 여기 있다. 야, 잡았다. 와. 야. 이거 맞나? 이거 맞아? 이거 더 큰 거 있었는데? 더 큰 거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한번 다시 찍어볼까? 두 마리 아니야, 그러면? 두 마리인 거 같은데? 여기 밑에 앞으로 혼자 못하지. 혼자 겁나 먹어. 여기 있어. 오, 있다. 야, 잠깐만. 오, 야, 진짜 커. 그쵸, 엄청 크죠. 우와, 진짜 커. 잠깐만, 이거 돌을 아예 넘기자. 잠깐만, 저기로 갔다. 야, 또 있어. 또 있어요? 야, 두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크고 한 마리 여기 흙탕물로 숨었거든? 우선 그거 해서 잡자. 예, 여기. 안 보여. 손으로 유인. 잡았어. 잡았어. 와, 진짜 크다. 야, 이 맛이지. 암컷이야? 암컷이야? 저쪽으로 한 마리 더 친 것 같은데? 야, 우선은 이거 한 마리 놓고 저쪽으로 갔다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들어갔거든?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어쨌든 성체급이었거든? 아마 여기 돌 아래로 숨었지 않았을까? 아니, 형 저쪽으로 치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봤어요. 저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맞지? 자, 내 손으로 한번 보여줄게. 야, 잡았다. 굿. 우리가 근데 이제 그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얘 진짜 크다. 이 친구들이 한 군데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 있어가지고 조금 막 옮기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물고기는 풀어줘야 되는데. 와, 오, 야, 치어도 나왔네. 나 근데 찍힐 거 없냐? 줄새우 아닙니다 이거. 어? 줄새우 아니에요. 아, 진검이 새우인데 찍힐 없는 거지? 네. 있어? 있었네. 어디로 갔지? 근데 갑자기 너네 내 손으로 잡기 시작했네. 그거 있다니까. 여기 있어. 내가 들쳐볼게. 아, 그냥 이렇게 찍어주면 돼. 들쳐볼 때가 잘 봐봐. 우와. 안 보이네? 야, 살짝 껍데기가 튀쳐나가는 거 있는지 봐봐. 없는가 설마? 아까 있었는데 한 마리? 네, 아까 있었는데? 안 보이네. 아, 아까 어디로 갔냐? 왜? 있어. 잡아. 어디로 갔지?
있다. 아, 있었어. 통에다 넣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채집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짜 거의 딱 한 시간 했지. 어? 한 마리 또 잡았어? 오, 지금 거의 딱 한 시간 했습니다. 지금 다슬기랑 지금 진거미 새우 여기 한 몇 마리일까? 한 다에서 열댓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진짜 큰 거 잡았어요. 이 친구는 알을 뺀 것 같은데 와 진짜 냉각기 써가지고 계곡물처럼 pH도 맞춰주고 진짜 이게 치하들이 부화할 수 있도록 세팅을 엄청 잘해가지고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개체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딱 적정량 우리 세 명이서 몇 마리씩만 딱 나눠서 진짜 정성스럽게 키울 예정입니다.